또 류디와 함께 춤을 해. 네. 좀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네. 인터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키노 씨와 함께 재밌는 얘기도 나눠보고.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아,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네. 키노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네. 좋아요. 다 물어보세요. 대답해드릴게요. 펜타곤에서 춤 멤버잖아요. 네네. 그래서 춤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너무 어릴 때 춤을 시작 해가지고 그때 제가 왜 춤을 좋아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때부터 맨 앞에 나가서 춤추고 친척 모임 같은 데 가면 항상 앞에 춤추고 그랬는데 제 앞에 있는 가족들이 막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게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왜 좋냐고 하면은 저는 사실 뭔가 딱 준비해서 다 보여드리는 퍼포먼스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냥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몸 풀면서 중간에 섹션 따닥 잡는 그런 희열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방금 형이 말한 것처럼 좀 간지나 보여서도 있고 어쨌든 음악적으로 그리고 춤적으로 동작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했다 하는 스스로 느껴지는 구간에서 희열감이 되게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되게 아티스트예요 제가 봐도. 네, 너무 그 그림도 잘 그리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나 뭐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이게 창의적인 게 엄청납니다. 아닙니다. 중간에 섹션 따닥! 자,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포인트, 매력 포인트. 아니 근데 아까 보여준 인터뷰지에 이거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매력 포인트요? 네, 네. 중요하죠. 저는 네.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로 끌려오는 거 봤죠? 끌려오는 거 봤죠? 저 말도 안 했는데 끌려오는 거. 제 주변에는 너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형이나 누나처럼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선뜻 뭔가 이렇게 달려와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제 인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 에너지인 것 같아요. 또 저희 류디와 함께 춤이 아직은 지금 잘 안 알려진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또 키노 씨가 진짜 딱 연락 한 통에 아유. 진짜 바로 달려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키노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있죠. 유니버스 봤죠? 잘했죠? 네. 요즘 빠져있는 춤 장르 혹은 안무가? 그분 되게 좋아요. 그 류디라고. 네, 네. 아주 올바른 동생입니다. 아니 안무가 분들은 사실 네. 다 너무 리스펙하고 좋아해서 그 사람이 짰던 안무 중에 이런 게 너무 좋았어. 이 사람이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고 점점 자연스러움이 되게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자연스럽다 그 포인트가 중요해졌거든요 요즘.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는 춤이 보기도 좋고 제가 하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좋네요. 제가 류디와 함께 춤을 이 콘텐츠 자체가 좋아서도 그냥 선뜻 하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형이랑 작업을 항상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춤 말고도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 열정과 그 크리에이티브함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형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원래 대장이 제일 중요해요. 팀원들도 너무 멋진 분들이지만 대장이 또 앞에서 이렇게 잘 끌어주니까 잘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준비한 것처럼 너무 완벽한 대본 어딨지? 뒤에 거 봐. 유니버스 봤죠? 잘했죠? 네. 키노가 작품성이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케이스도 직접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려서 표현해서 막 되게 설명해주고 이런 거 들으면서 와 얘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네. 제가 그림을 진짜 많이 그리는데 그러니까요. 팬분들한테 공개한 게 한두 번? 와 대박. 저는 되게 느리게 그리는 편이에요. 막 두 달에서 여섯 달만 이렇게 그리는 편인데 어쨌든 되게 잘 못 보실 텐데 오케이. 한번 그려볼까요? 오케이 그만. 네. 아이. 자 일단은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키노도 카메라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럼 저는 형이. 네. 아 저부터. 아니 형 얼굴이 필요해. 아 네네. 알았죠. 형이 이렇게. 그 이쪽. 밑에 그림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를 보고 있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렇죠. 살짝 웃고 미소를 머금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입니다. 와우. 에? 아, 봐봐요. 아,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서. 저는 이제 지지 않습니다. 아, 전 상상 속에 당신을 그렸어요. 아, 이쪽, 이쪽. 저희 카메라. 네, 하나, 둘, 셋.
우와! 어 이거 봤어요. 봤어요? 그 제가 얼마 전에 피카소 140주년 전시가 아, 뭔 개소리야? 좀 괜찮아. 좀 괜찮다고요? 괜찮아. 내가 슬쩍 봤거든? 마치 만화 속에서 이제 찍고 나온 듯한 그런 만찢남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어? 콧날 보세요. 그리고 눈 크기. 아 그러네. 두꺼우니. 아 여기 보정 좀 해줬네 여기. 어, 한껏 쪼르는 게 보이는데요? 아 근데 이건 솔직히 확실히 네. 그 작품들 차이가 나긴 한다. 이 머리선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아 재밌다. 재밌죠?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어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하나 더? 아 제 1분 잘하지. 1분 크롭. 1분 크롭 오케이. 잘하지. 어 느낌 있다. 어, 이거요? 보지 마세요 지금. 오케이. 1분 준비. 시작. 메타버스. 야 이거 1분 진짜 짧구나. 그만. 와. 옆에 못 그랬네. 야 일단은 저희 한 번씩 앞에 가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생각보다 잘했어요. 좀 느낌 있지 않아? 아니 너무 잘했는데요? 오 너무 잘했는데요? 아 저는 오른쪽 꽃을 못 그려가지고 원래 여기가 숱이 제일 많은데. 어, 다른 이거까지 넣었잖아. 어. 이거부터 그림자. 일단 고수거든요. 어, 저도 넣었어요. 자 갈게요. 저희 그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생명력을 풀어. 우와! 아, 우와 이게 어떻게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와. 자 여기다 걸어둡시다. 대박. 이거 초현실주의 아 초현실주의전이네요. 내가 봤을 때 키노가 고마웠네. 아 감사해요. 아니냐고. 형 우리 카니발의 쓰레기통 있잖아. 자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요거를 이제 마지막 인터뷰로 아, 궁금하실 수 있겠다. 네. 기억나요? 저 기억나죠. 아 저도 완전 기억이 나는데 2020년 5-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3차 스페셜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유닛 무대를 저희는 오늘오프 형들이랑 같이 무대를 하게 돼서 원래 저희를 맡고 있던 안무가분들께서 뭔가 분할하기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다른 안무가분한테 안무를 디렉팅을 부탁을 드려보자 해서 이제 두 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아, 류재준이라고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고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만났어요. 후이 형이랑 이 그쵸. 자리에 와서 딱 이 소파에서 앉아서 미팅을 했는데 너무 열정이 넘쳤어요. 막 아이디어를 막 내고 음악을 들려드렸을 때도 리액션도 너무 좋았고 회의하는 그 과정이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진짜 감동 먹었던 거는 콘티를 완전 완벽하게 짜서 주셨더라고요. 그 영상에 뭐 여기는 지미집캠 해가지고 막 위에서 찍어서 보여주시고 고생한 흔적들이 보이니까 저희가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았고 그 결과물이 너무 좋았어요. 1등을 했단 말이에요. 킬디스 러브가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무대도 함께 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이제 공개된 적이 없지만 저희가 작업도 같이 하나 했었고 2년이 여기까지 왔네요. 재준이 형은 킬디스 러브랑 바스키아 총 디렉터였고 카메라를 찍어주시는 분들도 다 저희와 함께 했던 오스피셔스 동료분들이고 그리고 수현 누나는 그 킬디스 러브에서 제 영혼을 이렇게 악마의 키스로 가져가 버리신 네, 나쁜 분. 하나 둘 셋. 나쁜 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킹덤 저희가 펜타곤 분들이랑 하게 됐을 때 진짜 그 첫 만남이 엄청 강렬했었거든요. 키노도 딱 와서 되게 아티스트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좀 무대를 같이 만들었었는데 아이디어도 워낙 많이 내주고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거는 무대가 끝나고 키노가 전화가 와서 다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다음 장문의 카톡을 또 이렇게 몇 전해달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뭐 펜타곤 분들한테 너무 고마웠고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고 춤을 또 잘 춰서 그래서 이번에 류디와 함께 춤을 해서 키노 씨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연습 한번 계속 진행해보시죠.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가시죠. Let's go. Let's go.